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어 격언으로 이런 문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Wise men run by other men's mistakes, fools by their own.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배웁니다. 이 격언이 알려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Wise men처럼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할때 그것을 보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풀즈라고 바보라고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이 그 실수를 저질러서 고생과 고통을 당해야만 배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은 사무엘과 사울 왕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You have done a foolish things 입니다. 한국어로 망령되다라는 말은 매우 좋지 않은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신성 모독적인 언행을 가리키고 있습니 즉,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음행, 헛된 맹세, 점쟁이나 무당, 요술, 신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거짓 증언,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교만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 등등이 성경에서 말하는 망령된 행실입니다. 이처럼 망령된 행실은 결국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죄를 얻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우 좋지 않은 단어인 망령되다라는 말을 사무엘이 한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과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기브아 출신입니다. 그는 유력한 가정 출신으로 잘 생기고 키가 컸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사울은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망령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노암입니다. 자녀로는 아들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알, 무비보셋과 딸 메랍과 미가를 두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이 왕정 제도를 가지고 강력한 중앙 집권제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에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기록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울의 부친이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은 암나귀를 찾아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나귀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환대를 받게 되었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미시바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의 요청으로 암몬을 격퇴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길갈에서 모든 백성의 지지 아래 왕으로 전격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은 때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40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되어 시간이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모집합니다.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마도 지금 말하면 상설 군인들을 통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울이 있는 길갈 지역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블레셋 군사의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현대전으로 말하면 탱크라고 할 수 있는 병거가 3만입니다. 말을 탄 군사의 수가 6천명입니다. 일반 군사로 분리된 백성이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상태입니다. 위기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위기는 때로 당황하게 만듭니다. 당황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에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너무 위급하여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위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좀 생기면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거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렵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날 수 있느냐? 때로는 하나님을 한탄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군사력,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군사가 많아도, 아무리 상대방의 군 장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아무리 우리의 군사가 많아도, 아무리 우리의 군 장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20장에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개혁을 진행하고 있을 때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전쟁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전쟁과 같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에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지시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는지요? 좀 지나치게 보면 마치 아들과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들이 아빠에게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빠 나 이거 가지고 싶어요. 나 줘요. 그런데 전쟁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앞에 두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따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올라가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인가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14장 13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번에 전쟁의 방법은 바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고 하십니다.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나가 싸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군대를 치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다윗이 한 것처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준비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정한 기간에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길갈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 정한 기간 내에 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많은 백성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매우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불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울은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13장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과 12절에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변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사무엘이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은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은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고 책망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책망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을까요? 이 모습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나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형식적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충입니다. 때로는 반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15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무모하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들 요나단을 죽음에 몰아넣게 됩니다. 다행히 백성들의 만류로 요나단은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여 이겼지만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시 한번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후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났고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등장하여 사울을 괴롭히는 악신을 수금으로 물리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과 싸움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전쟁의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이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쳐서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선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일이 있은 후부터 38년, 37년 정도 더 왕을 하였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용서와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처음에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앙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이 좋아서, 때로는 돈이 좋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보다는 나의 지위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대우받는 일들을 하는 모습,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마치 사울의 번제처럼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신앙의 모습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한 것에 대한 자세입니다. 사울의 반복적인 실수는 한 번의 실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택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되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울의 잘못된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실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